바람이 강해지면서 계절의 시계가 겨울로 들어선 듯합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 무척 추웠는데요. 낮 동안 비교적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서울은 8도, 대전 10도, 부산 15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높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따뜻한 옷차림 하시길 바랍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차차 풀릴 텐데요.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밤 서쪽 지역부터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주 후반까지 스모그 유입과 대기 정체가 반복되면서 중서부 지역의 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 지역에는 주 후반에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해소되겠습니다. 이후 주말부터는 더욱 강한 한기가 밀려오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벌써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 날씨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 겨울은 따뜻했던 지난 겨울보다 더 춥고요. 또 일시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기습 한파가 자주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겨울보다 눈도 많을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주로 서해안과 제주도 또 영동에 많은 양의 눈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날씨였습니다.